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과 나눠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하고요. 둘째로는 삼키기 힘들다고 마음대로 잘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거나 빼놓고 드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물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유나 커피, 과일 주스 같은 음료와는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인 바나나가 있는데요. 바나나는 고혈압약이나 이뇨제와 함께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 같은 경우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경우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몽주스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약이나 특정 고혈압약, 수면제 등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부작용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약이나 안연고, 기약의 경우 개봉 후 최대 1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회용 안약인 경우는 개봉하고 24시간 이내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오염과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혼자 사용하더라도 병이나 튜브 등의 약이 나오는 끝부분이 눈이나 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쪼개거나 갈아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삼키기 불편하신 경우는 의사와 상담하셔서 제형을 바꾸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병이 나은 것은 아니니까요. 환자분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나타나는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밝혀진 경우가 많지 않아 병용하는 약물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안전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일부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병용약물의 약효와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식품들도 대사가 어려워 흔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은 항응고제,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와 같은 약물과 병용하면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항응고제 중 와파린은 비타민 K에 의해 혈액응고 방지 효과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기존에 많은 약을 드시는 노인 환자는 비타민제나 건강보조식품 섭취를 적절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마다 추천하는 복용법과 복용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약제들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많아 각기 다른 용법으로 오히려 복용이 불편해진다면 의사와 상의해 용법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일부 약물의 경우는 흡수율 개선 및 최적의 약효 발현을 위해서 식전에 투여하거나 식사와 함께 투여하는 등 용법을 꼭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약물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병용 약물의 약효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용법을 변경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에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게 되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그전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알람, 요일별 약통, 달력에 체크해 놓고 복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특히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